안녕하세요. 네, 저는 국립미술박물관 학예연구사 김승유라고 하고요. 네, 현재는 유물과학과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물과학과 이전에는 제가 한 4년 정도 민속연구과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오늘 이제 강의하는 이 내용은 제가 민속연구과에서 근무하면서 총 2년간 조사하고 집필했던 그 결과물을 조금 압축해서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강의에 의뢰를 받았을 때도 그참그 이제 주최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양조장 제가 조사했던 이 양조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면 된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흔쾌히 수락을 했었는데요. 막상 이제 강의의 전체적인 타이틀을 보니까 장인의 손끝에 주목하다 이런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조장과 장인은 사실 연관이 있기도 하지만 또 연관이 없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강의는 이제 어떻게 풀까 좀 고민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가 조금 이제 전반적으로 앞부분의 전개는 이제 제가 양조장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후반부에는 이러한 좀 장인과 관련된 전통주라든지 뭐 가양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조사한 선에서 좀 연관성 있는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거든요. PT를 보시면서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목은 제가 우리술 문화의 발효공간 양조장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는데 이게 제가 그 보고서를 낸 보고서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조장이 사실 생긴 거는 한 10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실체적으로는. 하지만 이제 그 근래 그 100년간의 그 이제 우리 술 문화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한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책 제목도 우리 술 문화의 발효공간 양조장 이렇게 지어봤었습니다. 일단 강의 시작에 앞서서 제가 이번 시간에 어떤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하고 좀 이렇게 의문점, 궁금점들을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요. 술도가라는 것이 이제 조선시대나 조선 후기 이럴 때 술도가라는 것들이 있는데, 술도가랑 양조장이 과연 같은 개념을 볼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양조장에 대한 개념 이해가 대신에 좀 많이 도움이 될것 같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또, 이제 양조장은 과연 언제부터 등장했을까? 이제 양조장의 역사적인 이, 그 변천 과정에 대해서도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조장을 제가 조사 다니면서 한 50군데 이상의 양조장을 다녔는데 그 양조장의 내부 구조가 다르면서도 같고 막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조장의 내부의 모습도 한번 이번 강의 때뭐 간접적으로 사실 이게 온라인 강의가 아니다라면 더 다양하게 보여드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양조장의 내부의 모습도 한번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고 또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술을 담그는 장인 이라는 이 개념, 또 이런 사람은 과연 언제부터 등장했을까라는 저희 이제 큰 주제와 이렇게 연관되는 내용인데요. 그것들에 대한 답도 한번 이 강의 시간에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크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양조장 조사를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한테 질문을 좀 받았던 게 이제 제가 조사하는 게술 자체에 대한 조사를 한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사실은 뭐 술은 저는 사실 먹을 줄만 알지, 뭐 술에 대한 깊은 조예는 없던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양조장에 대한 걸 조사하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 양조장이 근현대 그 시기에 등장한 공간으로 이 근현대 생활 문화를 좀 압축적으로 볼수 있는 하나의 주제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양조장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우리 술 문화에 대한 한 일면 한번 엿보자, 뭐 이런 접근을 해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조금 술 자체적인 내용은 제가 좀 많이 생략이 되었다는 점을 좀 미리 강의 시작 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목차 순서는 이제 첫 번째는 양조장을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2부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양조장을 집중적으로 해서 양조장의 탄생과 흥망성쇠에 대한 이런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양조장 공간과 구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그 이제 지금도 유물과학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수장품 등록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저희 박물관 소장품에도 없었던 좀 특징적인 물건들이라든지 좀 인상 깊었던 양조장에 조사하면서 봤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만 좀 골라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그 내용을 좀 넣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3장에서는 이제 가양주에서 전통주로라는 주제인데요. 이게 전통주라고 이제 명명을 지어진 건 사실 우리 술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집집마다 빚었던 이 술이 어떻게 전통주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걸 제가 이제 한산소곡주라는 충남 서천군 한산면 일대 지역에서 많이 빚고 있는 한산소곡주 양조장에 대한 사례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산에 가면은 이제 금정산성 막걸리가 굉장히 유명한데 여기도 이제 예전부터 누룩을 많이 빚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대한 사례 연구, 요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 가양주에서 전통주로 흘러가는 이 흐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양조장을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그 양조장 하면 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조사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는데, 양조장 하면은, 거기 양조장집 사장들은 다 부자였어. 이런 말씀 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또 그때 내가 옛날 그 술밥 지는 냄새를 잊지 못해. 뭐 이런 좀 향수 어린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또 술시름부름 어렸을 때 양조장으로 술시름부름 다니기도 많이 했어. 이런 분들도 있었고요. 또 이제 이런 막걸리라든지 또 항아리 같은 거는 굉장히 단골 멘트였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실 그 이미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양조장이 그냥 어떤 술을 만드는 공장의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다양한 걸로 봐서는 이제 우리 이제 일반 우리 서민들이나 우리 일반 민중들한테도 이게 조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좀 우리 삶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해도 좀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양조장 자체에 대한 민수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연구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술 자체에 대한 집중한 연구는 그래도 좀 있는데 양조장에 대한 연구는 최근래에 조금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제일 빨랐던 게한 2000년대 초반에 지금 충북 진천에 있는 덕산 양조장이 그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건축학적인 연구 같은 건 조금 진행이 된 적은 있지만 그런 거 빼고는 그 양조장의 연구는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왜 주목하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좀이 공간이 우리에게 좀 너무 일상적인 공간이지는 않았을까. 그러니까 뭔가 보존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이런 그런 개념보다는 양조장은 너무 흔히 주변에 많이 좀볼 수도 있고. 또 여기서 만든 술 역시 어떤 전통주나 이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막걸리나 일반적인 약주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덜 갖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은 해봤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근데 양조장은 이제 양조장 개념을 한번 좀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양조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술, 식초, 간장 등이 발효식품을 생산하는 곳을 통칭한다고 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조장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술만을 만드는 공간은 아닌데요. 그래서 초창기 1920년대 30년대 요 시기에 되었던 그 양조장들은 술을 만드는 곳들은 실질적으로 양조장이란 이 단어보다는 주조장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썼어요. 주조가 한문으로도 봐도 훨씬 더 직접적이고 정확한 표현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뭐 다른 일반 거의 모든 기록에도 다 주조라는 표현을 쓰고 양조는 사실 생각보다 많이 쓰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해방 이후에 그 양조업이랑 이제 그 된장이라든지 이런 간장을 만드는 그 업이 딱히 분리가 돼요. 엄격하게 딱 분리가 되면서 이제 이 양조장에서는 다른 식품군에들 언급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직 술 쪽만 양조장을 언급하게 되면서 이 양조장이라는 게 술을 만드는 공간이라는 이 사회적 용어로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조장이라는 표현은 사실 더 줄어들고 이제 일반화된 표현이 양조장이 돼서 저도 이 강의에서는 이제 양조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 다니면서는 전라남도 쪽, 전라도 쪽 지역에서는 여전히 양조장 이름이 주조장이라고 되어 있는 문꽤 많았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제가 또 역사가 좀 오래됐던 양조장 같은 경우도 그 시작은 뭐 땡땡 주조장으로 한 곳들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번 강의에서 이제 그 막걸리 양조장을 좀 축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이제 그런 이유를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이제 첫 번째 그 이유가 저희가 이제 1909년도에 주세법이라는 게 시행이 되는데 그때 그 이전부터 이제 한국의 전통주라 할수 있는 것들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막걸리 탁주라고 부르는 막걸리 그리고 뭐 약주 청주 청이라고 하는 이제 것 그리고 이제 소주인데 저희가 이제 요즘에 즐겨 흔히 먹는 희석식 소주가 아니라 증류에서 만드는 이 증류 소주가 이제 가장 오랜 게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주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가장 세 가지 술 주종이라 볼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오랜 기간 그리고 가장 많은 계층에서 사랑받고 있는 술이 이 막걸리다. 이제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두 번째는 이 막걸리 양조장은 사실 지금도 지역 단위로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양조장들이 이 대단히 합동 양조장이 많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걸리 양조장들은 현재도 그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저 약주 양조장이나 소주 양조장들은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일제 강점기부터 현재까지의 어떤 막그 양조장의 역사성을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이 막걸리 양조장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양조장이 막한 600여 개, 제가 조사했던 시점에도 660여 개 정도가 양조장에 남아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런 걸 이제 제가 다 다니고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막걸리 양조장 중에서 조금 더 특징적인 곳을 전국 단위로 해서 조사를 해보자.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조사 범위를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목적을 이제 막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면은 제가 이제 그러니까 요렇게 양조장을 중심으로 공간과 구조와 주조 기술과 물질 자료, 그다음에 양조장의 역사, 그리고 전통적 어떻게 변형되는가 이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한국 술 문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양조장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여기 지금 양조장 표시된 곳들이 제가 조사 다녔던 그 양조장이고요. 총 54개 양조장인데 그중에 이제 술을 만드는 양조장은 52곳, 그다음에 곡자 공장, 누룽국을 만드는 곡자 공장이 지금 공장 형태로 남아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 두 곳밖에 안 남았어요. 진주에 있는 진주곡자랑 그다음에 이제 광주에 있는 송악곡자 그두 군데가밖에 안 남아서 그두 군데까지 총 54군데를 현재 조사했고요.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뭐 그럴 수는 없어서 오늘은 뭐이 중에서 조금 특징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만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먼저 양조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주세법이라는 게 1909년도에 시행이 되는데 공포가 되는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조선시대에는 특히나 이 술은 집집마다 만들어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술은 이제 술이 필요할 때마다 조금 집집마다 빚는 그런 가양주 형태로 전승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뭐또 워낙 뭐 많이 알려진 사실이어서 전통계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다 아시는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또 한국인은 또 술을 워낙 예전부터 많이 좋아했다고도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농사 같은 거 지을 때도 뭐 농주 같은 건 빠짐없이 먹었고 그리고 의례 때도 술은 항상 쓰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 일상생활과 술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제강점기가 들어서는 그 지점에 이 한국인들은 정말 술은 일상생활 뗄 수가 없구나. 그러면은 이거를 통해서 세금을 거두면은 이제 효율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일본인들이 놓칠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주세법이라는 게 이제 그런 배경에서 사실 등장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세법의 내용이 이제 이게 전문인데요. 주세법은 처음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목할 부분이 제1조에 있는 부분과 제6조인데요.
제1조는 이제 주류를 제조하는 자에게는 본법에 주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이 내용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술을 만들려면은 술을 만드는 사람은 면허를 내고 그다음에 주세 세금을 내라라는 이제 것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 술을 집에서 만들었다는 게 그냥 집에서 김치를 담그고 된장을 담그고 하는 거랑 같은 개념이었던 행위였거든요. 이 술을 담근다는 게. 근데 그거를 이제 집에서도 만약에 술을 담그려면은 면허를 내서 담그고 거기에 대한 세금도 내라고 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6조에도 보면은 그 제조 석수에 응해서 매년 세금을 납부하라고 되어 있죠. 어쨌든 이 당시만 주세법 당시만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그 어떤 주조에 대한 구체적인 통제나 뭐 이런 규제 같은 거는 사실은 그렇게 거의 없었다 보시면 되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술을 만들고 싶으면 면허를 받고 그냥 세금을 내라 뭐그 정도 그뿐 정도라고 예, 볼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음식과 술을 많이 팔던 주막이 있잖아요. 주막에서도 대부분 이 면허를 받게 됩니다. 술을 팔아야 되니까 이 주세법에 의해서 다 면허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1916년 기록에는 이 조선주 제조장의 거의 전부가 주막이었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요 자료는 1910년경에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 조선 지지 자료라는 자료인데 이 조선 지지 자료가 사실 뭐 민속 조사나 이럴 때 굉장히 좀그 어떤 레퍼런스로 많이 쓰는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산천이라든지 그각 마을의 지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한자와 언문이 같이 병기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조선 그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 자료다 보니까 예전에 그각 마을의 지명 같은 걸알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료라고 우리가 그동안은 많이 봤던 자료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거 양조장 조사하기 전에도 이 자료를 보면서 그때 의아했던 부분이 이 주막명이 있어요. 여기 이 자료에 보면 주막명 해가지고 주막들이 각 마을마다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만 그러니까 이걸 몰랐을 당시만도 이 주막이 있었던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제가 도움이 됐던 지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주막이 되게 이제 뭐길그 마을의 어떤 갈림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으니까 뭐 그런 마을의 경계나 뭐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어떤 지표 또는 어떤 지명에 대한 명칭에 대한 이해 그런 정도만 좀 받아들였었던 건데 이 주세법이라는 양조장을 조사하면서 주세법이라는 걸 보다 보니까 아 이게 주막명이 여기에 조사를 왜 했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얼마만큼 한국 사회, 조선 사회에 이 지금 주막이 많은지에 대한 현황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주세법의 근거가 또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각 면단위 마을별로 모든 주막들의 명칭을 이렇게 달아놓은 것들이 예, 여기 조선 지지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료를 근거로 1916년에 주세령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게 돼요. 주세령은 그 앞서서 그 보셨던 주세법과는 이제 내용도 훨씬 구체적이고 뚜렷한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일단 주류 종별에 따라 제한 석수를 설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러니까 그 자본 규모가 굉장히 큰 양조장을 제외하고는 이 소규모 주조업자들은 이제 다 강제 정리하려는 어떤 그런 법령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집집마다 술을 만들려고 면허를 냈던 사람들이거든지 아니면은 작은 주막에서 술을 만드는 이런 제조장들은 정리하고 가급적 이제 다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석수 이상이 되지 않은 그런 제조장들은 자연적으로 면허를 점점 이제 소멸해가는 그렇게 하는 걸로 주세령은 법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자가용주에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자가용주 면허제도를 폐지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상업용 제조장이 있고 자가용주로 만드는 면허가 두 개가 종류가 달랐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요두 가지의 세금의 차이가 크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술을 많이 담그는 사람들도
뭐 면허 내고 세금 거기에 대한 세금 좀 내서 그냥 나는 술을 만들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자가용주의 세금이 확 눌리니까 사 먹는 게 훨씬 이득이 되는 거죠. 그냥 내가 담가서 세금을 내서 먹는 것보다 저기 양조장 가서 술을 사 먹는 게 소비자, 그러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도 그게 이제 너무 이게 안 맞게, 그러니까 그게 더 낫게 되니까 아, 이런 쪽으로 자연스럽게 자가용주 면허 제도를 없앨 수 있게끔 이 일제가 그런 제도적인 걸 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국이랑 이제 누룩에 대한 제조 면허제를 시행하는데 사실 이 누룩도 국이나 누룩 같은 경우도 그다 집집마다 원래 만들었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각각 저것 때문에 사실 각 모든 집집마다의 지금 장맛이 다르듯이 된장이나 이런 게 맛이 다르듯이 술맛도 달랐던 거거든요. 근데 저 그 제조면허제를 시행을 하면서 양조장도 자체적으로 국을 한동안은 못 만들게 돼요. 그래서 다그 별도의 누룩 공장에서 국을 사서 술을 담글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자가 소비용 그 누룩에 대한 그것들을 좀 제한하려는 걸로 풀이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업적인 양조장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 법령으로 좀 다듬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세 가지의 특징을 종합하면은 자가용주 면허미 밀조의 가능성을 봉쇄하면서 이 대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주조업자들을 중심으로 양조업계를 개편하고자 한 거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돼서 개편되는 시점이 1930년대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현지 조사를 해봐도 1920년대 그 세워졌다는 양조장이 있긴 하지만 제대로 운영된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도 잘 운영되고 있는 양조장 중에서 가장 역사가 이제 오래됐다라고 본 데들도 다 1930년대 초반. 그러니까 이 지금 주세형이 정착돼서 자가용 술을 만드는 사람들이 거의 사라지고 상업적 양조장만 남아있는 그 시점 때 이런 이제 양조장들도 세워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주목하는 연도는 그 1934년도인데요. 1934년도 때 이제 이런 제도적인 게싹그 법령연이 다 정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세령에서도 원래는 이 세금을 걷는 주체가 그냥 군청 같은 데였어요. 그런데 그 1934년에 세무서로 이렇게 변경이 되고 그리고 1934년에 주조협회 같은 게그 이전에 생겨서 이때 그 조정주조사라는 책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이 시점에 이제 그런 이 상업적 양조장이 이제 정착되고 그다음에 일제가 이걸 통해 이 양조장을 통해서 주세를 거두려는 그 시스템이 완성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이 시점이. 그래서 1934년에 대한 그 전후에 대한 좀 연구가 앞으로도 좀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해방 이후에도 이제 이 양조장이 굉장히 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940년대쯤 됐을 때는 양조장이 좀 일시적으로 좀안 좋아졌다가 해방 이후에도 또 다시 그다음부터 잘 나가요. 근데 그 이유가 워낙 주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어요. 이 정부가. 그래서 뭐 그런 삼백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영향이 있었고요. 그랬는데 이제 특히 양조장이 좀 전성기로 나갔다라고 했던 시점들은 1960년대에서 70년대 그라고 보보 이게 그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가장 큰 기반이 바로 저 양곡관리법입니다. 네. 양곡관리법은 이제 사실 그 이전부터 했던 건데 이제 혼분식 장려운동이라든지 이제 쌀을 이제 좀 줄이고 밀에 대한 거를 많이 권장하게 되잖아요. 이 양곡관리법 때. 그러면서 그게 이제 이술 제조에도 많이 관련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1966년에는 이제 쌀로 만든 막걸리 생산을 아예 중지시키고 또 77년에는 일시적으로 좀 대풍이 들면서 막걸리 생산을 허용하기도 하는데 이때도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좀 시간 관계상 그런 내용들은 제가 생략을 할 건데요. 그래서 이 원료의 변화에 따라서 그 어쨌든 굉장히 양조장이 영향을 많이 받는데
하지만 밀로 만듦으로써 좀 다른 데보다는 이 원료의 수급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제 그 발효, 그 밀로 만드는 게 쌀로 만드는 것보다 막걸리 같은 경우는 발효, 그 술이 재성되는 시간도 빠르고 발효된 시간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생산의 수급 같은 것도 맞춰줄 수 있었고 단가도 더 쌌죠. 왜냐하면 밀에 대한 공급은 그때는 워낙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양조장이 좀 흥할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다가 쌀 막걸리가 이제 다시 생산이 완전히 허용된 게 1990년도에나 이뤄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밀막걸리의 맛을 지금도 못 잊는 분이 많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번 이거 조사하면서 사실 처음 먹어봤거든요, 밀막걸리는. 근데 여전히 지역 막걸리, 그 양조장에는 밀막걸리로 또 담그는 데가 아직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중간에 쌀로 해보라고 이제 국세청 기술연구소 같은 데서 권장했음에도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그 맛에 대한 이게 변화를 좀 적응하지 못해서 계속 그 주조 방식을 이어왔던 사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밀막걸리를 만드는 곳들이 있었고 먹어봤는데, 저는 사실 밀막걸리가 굉장히 더 맛있었습니다. 그 쌀막걸리는 막 재성하고 나면은 조금 밍밍하고 좀 그런 게 있었는데, 밀막걸리는 굉장히 걸쭉하면서 달큰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먹어도 예, 맛이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60년대에서 70년대 양조장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이 양조장 대단위화 정책이라는 건데, 이 양조장들이 한 196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제조면허를 굉장히 쉽게 내줘요. 그래서 양조장에서 막걸리 양조장에서도 약주도 만들고 소주도 만들고 이런 것들도 많아지고, 그냥 옆에서 술을 이 양조장에서 만들다가 뭐 가족 중에 누군가 한 명이 독립해가 옆에서 또 양조장을 지어서 또 운영하기도 하고 이런 사례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만큼 면허에 대한 것들도 쉽게 해줬어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주세의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이었던 건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양조장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는 이제 관리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지역 단위로 좀 통폐합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 서울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지금 장수 막걸리가 50개가 넘는 그 사장들이 모여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 시작이 1962년도에 이제 대단이나 정책을 통해서 한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점점 뭐 그 큰 도시들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완전히 군 단위까지 지역 대단위화 정책이 다 적용이 된 게 70년대 중반에까지도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저 정책에 따라서 그 양조장의 구조라든지 이런 규모 같은 것도 다 나중에 변화가 막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표로 정리를 해보면요. 그 주세법과 주세령을 시장으로 자가술의 제조 면허제가 폐지되는 시점에 양조장이 상업적 양조장이 본격적으로 등장해 됐고, 해방 이후에 이제 우리의 주세법이 새로 1949년도에 제정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양조장 대단위화 정책으로 해서 오늘날에 지금 남아있는 양조장의 모습들이 이 시기 좀 많이 갖춰졌고, 그리고 동시대 때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양조장이 좀 탄력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1980년대에서 90년대는 뭐 맥주라든지 소주 같은 다른 이제 주종의 영향도 있었고, 이 시기에 또 워낙 다른 경쟁자들이 없다 보니까 자기 발전이 좀 많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국세청 기술관리소 입장도 마찬가지였던 게, 술의 어떤 질적인 부분을 그렇게 이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술이 균등하게 제대로 나오는 거에만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맛있게 담근다라는 어떤 그런 지금과는 좀 다른 그런 개념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제도적인 걸 쭉 찾아봐도. 대신에 이제 뭐 술이 그러니까 지금 전통 누룩이 아니라 입국을 쓰게 만든 이유도 입국을 써야지 더 술이 균등하게 잘 나오거든요. 근데 누룩 같은 경우는 다양한 맛이 나올 수는 있지만 술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국을 장려한 이유도 결국에는 그런 이유여서, 이때는 전성기 때는 이제 맛있는 막걸리를 맛보기는 사실상 쉽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유종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들을 대처하지 못하고 자기 기술이 따라가지를 못해가지고 좀 불안기를 맞았던 건데, 그러다가 이제 2008년쯤에 들어서 그 막걸리 열풍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 시점을 통해서 이제 예전에 좀 거의 문을 닫을 뻔했던 막걸리 그 양조장들이 다시 좀 살아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이제 이 막걸리 열풍에 대한 그 선행 연구들의 분석들도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 가장 컸던 거는 어쨌든 일본 사람들이 이 막걸리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역으로 다시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고요. 다양한 그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때 시기를 계기로 뭐 농림부라든지 이런 데서 관심을 가져서 이제 나중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게 2010년에 이제 제정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 2016년에는 이제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법령 같은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예전에 이제 조금 유연하지 못했던 법령들이 좀 많이 개선된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옛날에는 술을 만든 양조장에서 음식을 같이 팔거나 이럴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도 더 가능해졌습니다. 제도적으로도. 네, 그래서 간략하게 일단은 이렇게 그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양조장의 그 공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그 저희 이제 민속박물관이 이제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하고 나서 다음에 전시를 온라인 전시를 이 막걸리라는 주제로 한 것이 있어요. 저 민속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그 양조장 두 군데를 제가 그때 조사했던 곳인데, 그두 군데를 VR이라는 그 촬영 기법을 이용해서 그 전시에다가 이렇게 앉혀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따라 들어가서 사실은 이 공간이 어디고 이건 어떤 기능이고 이렇게 저는 좀 이번 강의에 좀 설명을 사실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좀 익숙하지도 않고 그게 좀 효율적인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간단하게 이미지와 이제 그냥 공간면 설명만 좀 드리는 걸로 네, 그렇게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단 공간별로 하나하나 쪼개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술을 만들려면은 밥을 쪄야 되는데, 그 공간을 이제 증미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증미실이 이제 사실은 이게 술밥을 이렇게 찌고 나서 밥을 식혀야 되거든요. 바로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게 냉각대랑 같이 나란히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증미 냉각실, 뭐 또는 증미 냉각장 이렇게도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증미실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양조장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개는 발효실과 아주 가까운 야외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지붕만 막아놓고 이제 우물이랑 비슷하게, 왜냐하면 밥을 질려면 물이 가까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공간에 이제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옆에 흑백 사진으로 보이는 여기 양조장 같은 경우는 남평 주조장이라고 전남 나주에 있는 양조장의 70년대 모습인데요. 여기 공간 지금 약간 반지하예요. 냉각장인데. 그래서 이 조금 식히는 게더 이게 아무래도 지하가 더 서늘하기 때문에 반지하 구조로 만들었던 좀 특징적인 냉각장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와 반대로 이 냉각장이 발효실의 2층 구조로 되어 있는 양조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제 나중에 뒤에 보시는 보여드릴 텐데요. 양촌 양조장이라는 곳은 지금도 그런 공간이 남아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근데 그거는 이제 발효실과 이 냉각실이 이게 수직적으로 있는 것이 굉장히 동선상 유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냉각장이 2층 공간에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발효실이라고 부른데요. 사실 실제적인 양조장에서는 발효실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입실이라고 많이 불러요. 거의 다 이제 사입실, 사입실 그러는데, 이 사입실은 좀 일본식 표현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발효실이라는 표현으로 했고요. 또이뭐 술을 이제 단양주로 술을 담근 게 아니라 되게 덧술을 한다 그래서 그걸 담금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담금실이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고, 또 술이 이제 숙성되는 공간이다 그래서 숙성실 뭐 이런 식으로도 같이 부릅니다. 그래서 술을 덧술을 하고 또 발효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하는데, 이 공간이 사실 양조장에서 뭐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양조장이 건물에서 가장 이제 주의 깊게 봐야 할 곳이 바로 이 발효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뭐 항아리가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일단 건물의 벽체나 천장 이런 두께 같은 게 발효실만 유독 달라요. 엄청 두껍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충북 괴산에 있는 제1양조장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발효실에 있는 외벽 쪽을 제가 밖에서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 이만큼 두꺼운, 이 안에 이제 볏짚 같은 걸 놔서 이 발효가 잘될수 있게끔 온도라든지 뭐 그런 습도 같은 걸 조정할 수 있는 좀 자연적으로 이렇게 지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뭐 박물관 수장고처럼 그렇게 두꺼운 벽체를 갖고 있다고 네,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볏짚은 충북 그 등록문화재로도 지정된 곳인데요. 덕산양조장의 이그 발효실의 지붕인데 여기에 볏짚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두껍죠. 여기는 충남 그 서산에 있는 운산양조장에 있는 발효실 문인데 저 안쪽에 네 문이 또 있고 이 문도 상당히 두꺼워서 정말 그 저희 수장고 문 같이 생겼어요. 그렇게 이 발효실 공간들은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은 국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국실은 이제 이 발효제인 누룩 및 입국을 배양한 장소를 말해요. 근데 이 아까도 말씀드린 이 누룩 그 일제강점기 때 누룩 만드는 공간들을 양조장에서 못 만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생긴 양조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국실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양조장에 가면 국실은 거의 모든 곳이 있기 때문에 이 오래된 양조장에는 국실이 있다라고 딱 보면은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이 국실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외부에서 국을 사서 만들었기 때문에 핵심적인 공간은 발효실과 증민냉각장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특히 막걸리 양조장에서 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1960년대 들면서 입국을 권장하기 시작하면서 이 입국 국실을 다 증축해요. 모든 양조장들이. 그래서 국실이 지어진 양조장이 있는 곳들은 자세히 보면은 뭐 벽이라든지 이런 게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국실은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 이 국을 이제 관리하는 게 24시간 계속 돌아갔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국실 바로 옆에는 꼭 숙직실이라든지 이런 그 일반 직원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항상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또 이게 국이 결국에 술맛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뭐 양조장 사장이나 아니면 기술자 일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진을 여기다 넣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양조장에 가면은 그뭐 종업원의 출입 금지 뭐 이런 팻말 같은 거 자주 볼수 있고 뭐 이런 국실 같은 데서도 이렇게 뭐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라는 팻말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이 가장 그래서 양조장에서 가장 좀 은밀한 공간이 여기가 아닐까 저는 국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1960년대 이후에 막걸리 양조장에서는 발효실만큼이나 중요한 공간으로 좀 이렇게 올라간 공간이에요. 지금 여기 근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여기 양조장은 아까 그 남평 양조장인 주조장인데 근데 여기는 조금 더 먼저 생긴 국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쪽한 60년대나 아니면 더그 이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여기는 그러냐 했더니 소주를 여기는 만들었었거든요. 소주를 만들 때도 국이 필요했는데 그 소주에 대한 국을 만들었던 시설의 가능성이 여기는 좀 높아서 1950년대나 아니면 그 이전에 또 생겼을 수 있는 구조인데 이게 좀 전형적인 국실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여기는 이제 충남 당진에 있는 심평양조장에 있는 국실인데요. 요즘에는 이게 기계가 아예 다 있어요. 그래서 기계로 해서 배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재성실인데요. 재성실은 이제 발효가 다 끝난 이제 원주를 이게 도수를 조정한 다음에 물을 타가지고 술을 다 그다음에 거르는 작업을 하는 거를 이제 재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재성하는 공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재성을 다 체에다 받쳐서 양조장도 손으로 다 걸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재성 공간은 좀 넓은 공간을 많이 하고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아까 국실이나 발효실처럼 막 이렇게 사방으로 벽이 둘러쳐져 있고 이렇게보다는 그 발효실과 가까운 야외 공간 같은 데다가 많이 만들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재성 호수들이랑 다 연결을 해가지고 재성하는 게좀 어렵진 않아졌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게 다 손으로 하는 수작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술을 찌고 나르는 그 증미냉각실과 함께 노동력이 가장 집중되는 공간 중에 하나였어요. 이 재성실이.
네, 그다음에 이제 사무실인데요. 여기는 뭐 일반적인 뭐 그런 행정물 처리하고 술의 도수를 검사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양조장에 가보시면은 사무실이 딱 바로 출입구 바로 옆에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양조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효실이나 국실 같은 데는 그 외부 사람들이 막 침입하면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 이제 외인들을 응대하는 데는 바로 입구 문 입구에 있는 게 맞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이렇게 입구에다가 많이 지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이 양조장의 역사라든지 이런 거를 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 가장 많이 쏟아져 나왔던 곳도 이 바로 이 사무실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병입실인데요. 뭐 술을 이제 재성이 다된 술을 담는 곳이 이 병입실인데 사실 이 병입실은 생각보다 이 늦게 생긴 공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다 말통으로 술을 양조장은 배달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재성된 거를 그냥 말통에 담아가지고 그렇게 판매를 했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말통으로 판매하는 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소매점으로 넘어갔을 때 거기에서 뭐 물을 더 탄다든지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 뭐 변질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이 생기면서 이 70년대 후반 정도 들어서는 이제 병에 담아서 꼭 만들게 돼요. 그러면서 이 공간도 병입실이랑 공간도 양조장에 이제 뒤늦게 생겨난 거죠. 그래서 병입실은 그래서 그 이제 오래된 양조장들은 되게 증축된 공간 어디 한 켠에 만들어졌다든지 이렇게 각원물 형태처럼 막 지어진 곳에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실인데 이 판매실을 이제 술을 만드는 공간에 외인들이 들어가서는 뭐 청결의 문제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술의 맛과 직결된 여러 가지 그런 요소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드나는 동선이랑 술이 맞는 동선을 완전 분리해 놨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직매장, 저장실, 하치장 뭐 이런 또는 판매실 이런 공간들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래된 양조장에는 별도 건물로 판매장을 많이 지어놨고 실제적으로 지금 저기 아래쪽에 있는 곳은 충북 괴산에 있는 목돈 양조장에 있는 판매장인데 한 1970년도 정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양조장과 길을 두고 마주보고 있어요, 여기도. 그리고 위에 있는 양조장은 이제 충주에 있는 주덕 양조장이라는 곳인데 거기도 판매장 부분을 이제 더 증축해서 이렇게 새로 지은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원료 및 작품 창고 같은 경우도 항상 이제 양조장에는 어느 양조장에나 이제 보관하는 것이 다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술실이라는 곳도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주모를 맡는 겁니다. 이게 술에 이제 이게 그 뭐랄까요? 그 발효를 위한 순수 효모를 배양하는 거를 이제 주모라 그러는데 이 관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주세법 자체 내에서도 이 밑술실을 따로 만들라고 규정을 만듭니다. 그 만든 게 이제 1975년도쯤에 이 주모실을 만들라고 이제 규정이 새로 생겨요. 그러면서 지금도 이렇게 밑술실을 아예 관리하는 곳들이 이제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밑술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양조장에서 이제 그 발효실에 있는 그냥 술은 알아서 이제 발효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밑술은 진짜 관리를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딱그 기술자들만 건드리는 그 국실처럼 굉장히 좀 은밀한 공간이라고도 하고 독립적인 공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근데 이제 지금의 현재 양조장의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 법령이 바로 요 법령인데요. 이 주세법 시행령 시설 기준이 에서 1961년 12월 30일에 이 제정된 요 법에서 보면은 이제 탁주제 주장에는 이런 것들을 다 각각 예, 갖추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국실 같은 경우가 이때 처음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국실을 두는 거는 의무사항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양조장에도 1962년도 이후에 지은 양조장에는 국실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다가 딱 짓는데 그 이전에 지어진 양조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실은 되게 증축해서 옆에다가 붙여서 짓게 돼서
동선 같은 것도 막그 뒤로 양조장의 그 동선이 많이 바뀌게 되는 그런 것도 이게 돼요. 그리고 이제 국실은 과 사입실 같은 경우는 건평 삼 이게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생산 양에 따라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사입실 같은 경우 그 발효실 같은 경우는 뭐 사입실 2, 뭐 발효실 2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 생산 양에 따라서 이렇게 늘려간 양조장들도 상당히 많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때. 그리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충남 논산시에 있는 양촌 양조장이란 공간인데요. 이 노란색으로 테두리 된요 지역이 이 건물이 사실은 양조장의 본 건물이에요. 나머지는 다저 주세법이 바뀌고 할 때마다 건물들을 새로 지어서 현재의 규모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 마우스가 움직이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쪽이 지금 국실과 사무실이 있는 국실이 지어진 새로운 건물이고요. 근데 정면에서 보면은 양조장 정면에서 보면은 하나의 건물처럼 보여요. 그래서 처음 갔을 때는 저도 이게 따로 지어진 건물이라고는 인지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도 이제 나중에 증축된 건물이고 여기 뒤쪽에 있는 부분이 그 이제 현재는 병입실로 쓰고 있는 그 공간이고요. 그리고 여기 소주 제조 같은 경우는 1956년도쯤에 소주도 잠깐 이 양조장에서 만들게 되거든요. 증류식 소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별도의 제조 시설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현재는 이 공간을 이제 증미냉각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렇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판매장도 별도 건물 뒤에서 따로 지어서 아예 이쪽에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서 갈수 있게끔 양조장 본 시설 쪽이랑 접근을 안할수 있게끔 그렇게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링크를 타고 가면은 이 양촌 양조장의 곳곳의 모습들을 한번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양촌 양조장 공간 중에서 이제 가장 잠시만요. 네,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냉각장이랑 발효실이거든요. 지금 여기 사진이 조금 너무 뿌옇는데 아래쪽에 있는 데가 발효실이고 위에 있는 데가 냉각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금 보면 지하 구조로 되어 있죠. 발효실이. 그래서 지하 구조로 되어 있는 양조장이 과거 일제강점기 때 지어졌던 양조장 상당히 많았던 것 같거든요. 조사를 해보면은. 근데 현재는 이렇게 이런 구조로 남아있는 양조장은 제가 봤을 땐 거의 유일했습니다. 이 양조장이. 근데 현재도 발효실 지하 공간을 이대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보시면은 발효실 이 위에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어디냐면 그 위가 아까 전에 냉각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구멍을 통해서 술 덫을 이 밑에 있는 항아리에다가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퍼서 날라서 하는 것보다 동선을 확 줄여놓는 거죠. 근데 이런 구조는 이게 반지하 반이 지상 구조가 아니라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 양조장에서도 많이 좀 봤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하 형태로 이렇게 짓는 것이 사실 이 보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의 원형이 좀잘 남아있는 양조장입니다. 현재는 근데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현재 2층은 이제 냉각장으로 사용하진 않아요. 이제는. 2층은 이제 전시실 형태로 쓰고 있고, 이제는 다른 양조장들도 이 계단을 오르내리고 하는 거에 대한 또 힘듦 같은 것도 있고 해서 나중에는 여기를 다 이렇게 올려서, 단을 올려서 메우던지 그랬다는데, 이 양조장은 좀 특이하게 그 원형이 잘 남아있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 안쪽이 지금 국실의 모습이고요. 이국 들어가시면 이런 국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이 병입하는 증축하는 공간, 여기가 그 소주 제조장 그 공간입니다. 그 양촌 양조장이랑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또 다른 양조장을 좀 한번 간단히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기 또 PT의 내용을 추가했는데요. 네, 여기는 이제 충주시에 있는 주덕 양조장이라고 1930년대 중된 것으로 이제 추정하는 곳입니다. 네.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사실은 원래 양조장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 도로가 옆에 앞에 나면서 잘라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벽처럼 세워진 이런 외형으로 바뀐 양조장인데요. 내부에는 이렇게 그 지금 양조장의 전형적인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는 양조장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평면도를 보시면은 이 사실은 이렇게 빨간 부분으로 칠해진 부분이 원래 이제 본 양조장 건물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지금 이렇게 빗금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이 지금 잘려 나간 거거든요. 지금. 그러다가 이제 아까 전에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시설 기준이 다 바뀌고 이러면서 뒤에 이제 양조장 다른 공간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네, 잘 보실 수가 있어요. 뭐 특히 이제 이게 이 건물은 또 단층 건물이다 보니까 이 처음에는 직민냉각실이 밖에 야외에도 있었고 이 사무실이랑 발효실을 이렇게 마주보게 하고 재성실이 그 안에 가운데 두어서 이 사무실에서 감시와 관리를 이렇게 하고자 하는 구조로 설정된 것이 좀 특징이라고 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예천에는 용궁양조장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이 건물 자체가 좀그 계양기 그 건축 양식을 갖고 있어 좀 특이해서 좀 많이 알려진 양조장일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은 1958년도에 준공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까 보셨던 1961년도 그때 시설 기준 이전에 지어진 양조장이다 보니까 이 양조장도 나중에 그 국실 같은 경우는 또 추가적으로 예, 그 증축된 것을 볼수 있어요. 처음에 여기도 이 빨간색 부분, 이 부분만 원래는 본 양조장이 있다가 이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증축돼서 현재의 모습을 네, 갖추게 된 것, 갖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초창기 양조장에는 이 빨간색 영역에 있는 부분들이 되게 뭐냐면은 그딱 증미와 냉각, 그 다음에 그 발효와 재성, 요게 가장 기본적인 이 술을 만드는 그 기능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딱그 부분만 있다가 나중에 이제 아까 거기서 그 규정에도 봤듯이 뭐 국실을 갖춰야 되고 원료 창고를 갖춰야 되고 그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뒤에 하나하나하나하나 붙여서 건물을 만들어냈는데 그 위치를 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동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야지 술을 더잘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고려하면서 각각 양조장들이 이 공간에 대한 네, 설계를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평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발효실이나 이런 국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외벽이 두꺼운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전광역시에 있는 세일주조장인데요. 여기는 이 사장님께서 19살이던 그 1963년에 양조장을 새롭게 지은 건물이거든요. 근데 이 1963년도는 아까 전에 그 시설 기준 이후에 지은 양조장이다 보니까 다른 양조장들은 대부분 이 사무실과 발효실을 마주보고 지은 양조들이 많았는데 초창기 양조장들은 이 양조장은 국실이 사무실이랑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특징적이었다. 그러니까 1960년대 이제 초반 이후를 지나서 그 막거리를 담근 데 있어서 국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거를 이 공간을 통해서 조금 엿볼 수 있는 네,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개는 이 공간에 예전 양조장에는 발효실이 많았는데 여기는 처음 지을 때부터 국실을 바로 사무실 앞에다 짓고 발효실을 그 뒤로 해서 돌아 들어가서 이렇게 발효실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특징적인 곳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곡성군에 있는 곡성주조장이라는 곳인데 이곳은 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양조장 대다니아 정책에 따라서 지어진 합동 양조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1975년도에 지어졌는데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 차가 뭐 여러 대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넓은 공간에 마당이 있고 건물도 별도로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그 당시에 생산되는 그 어떤 양조장의 규모나 그런 것들을 다좀 짐작하게 할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제조동이 일단 따로 아예 지어놨고요. 그리고 3호동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구조를 만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건물도 이거는 이 양조장을 이제 뭐 증축을 해서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그런 구조를 딱 생각해서 시설 그 기준법에 맞춰서 설계한 양조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합동 양조장 형태로 있는 양조장들도 지역에 지금 굉장히 보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지역의 명칭을 쓰는 좀 대표적인 양조장이다 하면은 대부분 이런 합동 양조장 형태로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저희가 그 시간이 남긴 물건 이야기를 좀몇 가지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이건 첫 번째는 이제 수선한 술 항아리라는 건데 이게 항아리를 이렇게 꿰어 쓴걸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 저희 지금 박물관에 있는 유물들도 항아리들은 다 온전한 것들만 사실 수집을 해서 이런 것들은 있지가 않은데요. 이 양조장에서는 이렇게 항아리를 꿰어서 많이 썼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유들이 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항아리 크기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일반적인 장 담그는 항아리보다 훨씬 컸거든요. 이게 대개는 한 700리터에서 1000리터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는 항아리 규모였기 때문에
이런 항아리를 만드는 사람들 자체가 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기도 그만큼 좀 어려웠겠죠. 그리고 가격도 매우 비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이 항아리는 그 양조장에서 함부로 사고 뭐 버리고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항아리를 들이는 순간 이게 결국에는 발효를 하는 항아리든지 아니면 재성을 하는 항아리든지로 사용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세무서에 검정을 받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무서 새로운 그 항아리를 사게 되면은 검정을 받아서 그걸 계속 사용해야 되는 것들도 아주 중요했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뭐 비싸고 구하기도 힘든 이유도 있었지만은 가급적 하나 검정 받은 거 오래 써야지 양조장한테도 좀 도움이 됐으니까 이렇게 잔금이 가거나 좀 많이 부서 이런 것들은 저렇게 좀 철심 같은 걸로 박아가지고 그 갈라진 것들을 메웠던 건데 이제 양조장에서는 저걸 이제 깁는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양조장에서 이렇게 기워진 그 항아리를 굉장히 많이 볼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측에서 보시는 여기는 이제 당진에 있는 신평양조장에 있는 항아리인데 아예 밑바닥에다가 시멘트를 이렇게 덧대가지고 사용했던 그 항아리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다른 항아리보다 이 양조장에서 쓰는 항아리들은 밑바닥에 많이 다 달아 있어요. 왜냐면은 그 항아리들을 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뭐술 덫을 하든 뭘 하든 해도 이거는 고정된 자기 위치가 딱 있다기보다는 많이 발효실 내에서도 많이 움직였고 그렇기 때문에 저기 지금 저런 항아리들은 다 뒤집어 나 있는데 현재 항아리들이 다이 바닥을 보면 많이 지금 달아 있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재미났던 거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런 거였고 이큰 테두리 설사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라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깁는 게 아주 어려워서 이 전문적으로 이걸 깁는 그 기술자가 따로 있었다 그래요. 장돌뱅이처럼 돌아다니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위생의 문제도 그렇고 이 용기를 검정하는 방법도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나중엔 다 스테인으로 바꾸라고 이제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항아리들이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이제 이런 항아리 이런 수선을 하는 기술자도 점차적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압착기라는 건데요. 이게 그 약주나 청주를 여과할 때 사용하는 그 도구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양조 방식으로 했을 때 용수의 기능과 똑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용수는 이제 그 술덫에다가 용수를 딱 박은 다음에 거기 위에서 이게 맑은 물이 오면 그걸 떠서 이제 먹잖아요. 근데 이제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용수를 하나하나 하기에는 너무 시간과 그게 오래 걸리니까 아예 술덫을 위에 보자기 같은 데다가 싸가지고 저 밑에 이 네모난 요 안에다가 넣고 위에는 이제 프레스로 이제 짜는 거죠. 밑에 눌러가지고. 그래서 밑에서 물이 나오게끔 하는 그런 건데, 이게 좀 과도기적인 그런 도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가, 이 약주랑 청주가 양곡관리법 때문에 1960년대 양조장에서 많이 만들다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약주와 관련된 도구가 생각보다 양조장에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조사했을 때도 이 압착기 같은 경우는 딱 온전하게 남아있는 곳은 한 군데만 봤었고, 다른 데는 되게 형태가 많이 없거나, 뭐, 그래, 된 거라서 좀 인상 깊었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뭐 전통적인 주조 방식의 원리는 동일한데, 그걸 좀 규모화시킨 어떤 좀 그런 도구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했고요. 나중에 이제 중간에는 이렇게 이제 스텐 형태로 압착기 형태로 만들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여과기로 필터를 사용한 여과기 형태로 이제 약주는 많이 짜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이제 용수에서부터 이런 형태의 흐름으로 이제 술을 이제 재성하는 약주를 재성하는 과정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보여드릴 게 이제 용기 검정부라는 건데 아까 제가 용기 검정에 대한 얘기는 조금씩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모든 양조장에는 이 용기 검정부가 다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리고 이렇게 뭐 스텐 용기든 아니면 술 항아리가 됐든 각각 용기에는 그 용기의 그 명칭과 용량과 검사일이 다 적혀 있거든요. 그거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내용과 여기에 있는 내용을 동일하게 다 적어 놨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스텐 용기 같은 경우 사실 그 용기를 검정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항아리 형태인 경우는 이게 용궤 검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매번 그때그때마다 그 항아리에 얼마만큼 술이 생산됐는지에 대한 거를 세무서 직원들이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매번 재려면은.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항아리가 딱 들어왔을 때 이게 수축 검정이라 그래가지고 물 20리터를 만약에 한 번에 딱 부었을 때 그때의 항아리의 높이를 재서 기록을 해놓습니다. 저 용기 검정부에. 그래서 각각의 리터별로 해가지고 각각의 높이를 재서 나중에 이제 그 세무서 직원들이 검정을 하러 나왔을 때그 높이만 딱 재면은 그 높이에 해당하는 양, 물의 양, 술의 양을 딱 검정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용기 검정부에는 이 양조장에 있는 모든 그 이런 발효 항아리나 그 용기에 그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양조장에 그래도 꽤 많이 남아 있는 이것 중에 하나 있고, 요거는 지금 제가 곡성 주조장의 용기 검정문데요. 여전히 그때 검정 받았던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여기 용기에 있어서 제가 같이 이렇게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막걸리 병인데요. 이게 이제 PE 재질 폴리에리텐 소재의 막걸리 병이 이제 여기 하단에 보이는 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 이제 뭐 물약병 같은 그런 얇은 그런 재질을 말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말통으로 술이 유통이 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술을 이제 병으로 이제 바꾸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처음 이제 생긴 게요 건데, 이때는 이제 위에 뚜껑에도 이렇게 비닐 형태로 뚜껑을 마감을 할 때도 이런, 이건 이제 제가 다른 많은 양조장에서 본 거에서 확실하진 않은데, 이 양조장에서는 이렇게 그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뚜껑 마감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시범을 보여주시는 장면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병을 이제 많이 썼는데, 이 병이 아시지만 이게 굉장히 물렁물렁하잖아요. 그래서 이 옆에 이런 그 막걸리 병을 담는 받침대 같은 거를 따로 제작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서 보시는 이거든 저희 박물관에서 지금 등록되는 소장품입니다. 저희 박물관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었고, 제가 실제로 조사 다니면서도 이런 막걸리 손잡이가 들어있는 이 받침대는 많이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좀 다루기가 어렵고 막 그래서 꼭두 손으로 따라야 된다고 막 어떤 분은 뭐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PVC 형태의 이제 플라스틱 병으로 다 이제 바뀌기도 하죠. 근데 그 전에 요거와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막걸리 병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게 유리 소재 막걸리 병이 또 있어요. 근데 이 유리 소재 막걸리 병은 제가 조사 다니는 걸로만 이제 경험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전라도 지역에서 많이 봤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못 봤는데, 이상하게 전라도 지역에서는 조금 많이 볼수 있었고, 지금 여기 있는 것도 곡성, 아까 보셨던 곡성 주조장에서 봤던 그 막걸리 병인데요. 이제 그때 이것도 시기적으로는 이 곡성 막걸리 탁주 이 병은 1988년도에 만든 건데, 그 1970년대 후반부터 몇몇 양조장들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 유리 막걸리 병을. 근데 이제 그 남산의 부장들이라고 왜 이병헌 씨가 나온 그 영화에도 박정희 대통령이 막걸리를 먹는 장면에서 저 유리 막걸리 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생각보다 고증을 좀 잘했네 이렇게 보면서 봤었는데, 이 병은 여러모로 되게 쓸모도 있고 괜찮은데, 이게 일부 지역에 있는 양조장에만 있다가 사라진 이유가 이게 원래 재활용을 목적으로 만든 거였거든요. 아까 그런 이제 플라스틱 재질의 것들은 일회성이다 보니까 뭐 맥주나 소주병들처럼 막걸리도 좀 납품을 했다가 다시 수거할 생각으로 이제 사장님들은 제작을 했는데, 당연히 수거가 잘안 됐겠죠.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이 곡성합동에 뭐 재산임 이렇게 명시까지 해놨지만 이게 잘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요. 뭐 참기름병이라든지 다른 목적으로 집에서 많이 쓰게 되면서 이게 좀 그러면서 또 단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냥 이 양조장 같은 경우는 그냥 쇠 이런 술병이 막 박스채로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나중에 유통도 안 하고 그냥 폐기 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요거는 좀 많이 인상 깊었던 또것 중에 하나여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네,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요거는 몇 개는 기증을 받아 저희 박물관에 소장품으로 등록을 해놨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장 가양주에서 전통주로라는 주제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한산 소곡주에 대해서 조금 네, 말씀을 드릴게요.
좀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이그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주 또는 이제 민속주라고 그 부르고 있는 술들이 이제 그렇게 딱 명명되기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사실 제도권 완전 밖에 있는 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은 이그 근대 사회에 접어들어서 이 접어든 이후부터 국가가 공적으로 인정받기 이전까지는 합법적인 술로 그런 술들은 인정받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이런 술들은 다 밀조주였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현재 전통주나 민속주라고 부르는 것들이. 그리고 근데 이제 반면에 이런 술들은 그 어떤 이런 세금에 대한 합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 그런 문제로 이제 국세청이랑 많이 부딪칠 뿐이지 술을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선 전혀 관여 터치가 없었죠. 근데 앞선 양조장에서 만드는 술들은 제가 지금 아까 앞선 내용에서는 그 부분의 내용은 많이 생략했지만 그 디테일한 그 배합의 그런 부분들을 다 국세청에서 관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최상의 술의 밸런스, 그러니까 잘 나오게끔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침 같은 걸 만들어서 뭐 양조와 같은 책 같은 거를 그 기술연구소 같은 데서 만들어서 막 양조장에 배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었는데 이런 술들은 사실은 술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단속은 당연히 안 했겠죠. 그냥 술을 만드는 것 자체 행위에 대한 단속만 했을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런 주조기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자유롭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잘 전승이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런 전통주와 관련된 양조장은 사실 많이 조사를 못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한산소옥주 양조장을 좀 대표적으로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 이 소옥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상가유록이나 뭐 그런 수은잡방 같은 책에도 막다 나와 있고 이 술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소곡주가 그 아무래도 이 한산 지역이 모시가 활성화됐던 지역이다 보니까 그 여기가 오일장 같은 것도 굉장히 성했고 뭐 보부상들도 왕성히 왔다 갔다 했던 그 저산파륙 보부상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술이 좀잘 유통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은 해보는데 이제 이 소곡주가 그렇게 그냥 알려져 있다가 이제 딱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이 세상에 딱 알려진 거는 이제 1978년도에 그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3호로 지정되면서 이제 공식적인 이제 뭐 알려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산삼면 호암리에 사시는 김영신 씨가 기능 보유자가 되고 이제 현재는 그의 며느리인 우이열 씨가 맡고 있고 지금 아들인 나장현 씨도 전수조교로서 지금 그 이어서 받고 있어요. 근데 대개 이제 일반적인 전통주들은 그런 기능 보유자만 술을 빚거나 다른 술들은 거의 없어졌는데 한산 지역은 현재 제가 조사한 시점에서는 68개의 양조장이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한산 소옥주만 만드는. 그러니까 그만큼 광범위하게 이 기능 보유자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술을 많이 빚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 진도 홍주 만드는 그쪽 지역이랑 이 한산 소옥주 만드는 이 한산 지역 두 군데 정도만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지역이 그렇게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가양주로서 그러니까 술을 집집마다 빚어왔던 배경이랄까. 그리고 현재 이제 무형문화재가 지정되고 나서 이후에 또 많은 변화 양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전통주에 대해서 전통주가 무엇일까 또는 전통주에 대한 어떤 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할 수 있는 좀 굉장히 좋은 사례여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네,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중 이제 한산 소옥주를 가장 많이 빚는 말로 유명한 지역이 바로 이 단상리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물론 그 한산면의 면소재지인 지연리도 술을 많이 만들고 아까 기능 보유자가 있던 그 호암리 지역도 술을 많이 담근다고 하는데 특히 유명한 지역은 이 단상리예요. 그래서 저 마을비석에도 자기네들이 소곡주의 원조 마을이라고 이렇게 딱 적어놓기도 했고 아래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 단상리 지역인데 이막 집들이 좀 띄엄띄엄띄엄 있죠. 그래서 좀 단속을 피하기도 좀 용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했을 때는 어떤 분들은 뭐 거의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소곡주를 빚었다, 97%가 술을 빚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도 있었고
실제로 합법적인 지금 양조장을 낸 곳도 한 16군데 정도 있을 정도로 단상리는 지금도 이술 익는 마을의 그 규모와 그 위상을 자랑하고 있어요, 이 지역은. 네. 근데 이 단상리 지역은 그런데 여기는 이제 술 만드는 방법이나 이런 게 집집마다 다 달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특징적인 게 있는데, 네, 무형문화재 이제 지정을 하려고 70년대 후반에 이제 많은 조사위원들이 내려갔을 때 여기 분들은 이제 이게 물론 자가 소비도 있었지만은 판매용으로 많이 그 당시에도 팔아서 이 외부로 알려지길 좀 꺼려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이 보유자가 되지 않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이 됐다는 뭐 후일담도 있다고는 네 오는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런 단상리에서 빚었던 좀술 같은 경우는 누룩도 다 집집마다 빚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뭐 밑술의 유무라든지 누룩의 뭐 비율이라든지 또 급수량이라든지 뭐 부재료 이런 것들이 가정마다 다 달라서 단상리에 있는 모든 술들이 맛이 다 달라서 각각 들이 단골이 또다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집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일대가 다 술을 빚는 마을로 예, 이게 좀 유명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뭐 아시겠지만 그 무형문화재 제도가 지금 많이 좀 개선이 됐지만 예전에는 이제 기능보유자 형태로 그 이제 제도가 생겼을 때는 그 당시에 술을 만드는 방법을 앞으로 지켜가야 될 것으로 이제 딱 정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원형의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김영신 씨가 만드는 술의 한산소옥주가 한산소옥주의 원형, 반드시 지켜야 될 형태로가 됐고, 이제 아까 말했던 단상리의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었던 술의 한산소옥주는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한산소옥주가 아닐 수도 있게끔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런 게 없었던 지역이었던 건데 무형문화재의 제도가 그런 부분이 생기면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지금도 이 노란색에 있는 요 한산소옥주 병은 무형문화재가 만드신 건데 이거는 다 일반 한산소옥주보다 도수가 조금 더 높거든요. 그거는 이제 차이를 두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예요. 지금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지금 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소곡주가 무형문화재가 지정이 되고 전과 후에 이술 만드는 방식이 너무 이렇게 양상이 확 달라진 거죠.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은 단상리를 중심으로 많은 집집마다 비었을 때는 대개는 여성들이 집에 얻은 은밀한 공간 같은 데에서 부업의 형태로 만들었고 대개는 이제 그 집안을 통해서 이게 전승된 경우들이 많았군요. 그러니까 뭐 한산 이 씨의 한산 이 씨는 뭐 단상리 어느 집안의 한산 소옥주 이런 식이니까 시어머니에서 며느리 형태로 이렇게 전승되었던 것들이 많죠. 그리고 주조 방법도 이 집은 뭐 덧술 한번 하는 단양주였다. 뭐이 집은 뭐 이양주고 굉장히 다양했고 주조 목적도 우리가 먹으려고 그냥 하는 경우도 있지만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조 시기 같은 경우도 그냥 가을 한철 대개는 이제 찹쌀로 이렇게 빚고 하니까 가을 한철 때 그걸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 무형문화재가 지정이 되고 나서는 이제 그 무형문화재 분도 78년도엔 지정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시설 갖춘 건 90년도 이후에 시설을 만드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다른 데도 별도의 시설을 갖춘 양조장을 이제 서서히 양성화시키면서 만들기 시작하고 술을 만드는 사람도 단순히 여자 물론 지금도 여자가 많이 하긴 하지만 남성들도 참여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술을 만드는 게 주업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전승 형태가 재밌는데 요즘 최근에는 굉장히 이제 어렸을 때 엄마가 술을 만드는 거를 기억했던 딸들이 그거를 이어받아서 빚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리고 또는 그 근처에서 술을 잘 빈다는 지인들한테 직접 찾아가지고 배우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또는 이 지역에 있는 기반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술 교육 기관이라든지 전문가들한테 소국주 만든 방법을 배워서 나는 이런 전문가한테 배워서 만든 술이다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도 등장했어요. 그래서 전승 형태가 굉장히 예전과는 다양해졌죠. 그리고 주조 방법은
그 무형문화재 술 무형문화재에서 만드는 그술 방식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사실 획일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이양주 형태의 술로 만들게 되었고요. 주조 목적은 되게 이제 판매를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주조 시기는 요즘에는 뭐 저온냉장고 이런 게 워낙 잘돼 있다 보니까 뭐 거의 가을, 봄, 여름에도 담그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이제 이 한산소옥주 그 사례를 좀 보여드렸던 거는, 이게 제도권이 밖에 있던 이 전통적 양조장이 오히려 조금 비교적 자유롭게 우리 술 문화를 전승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건 좀 어떤 시사점을 많이 좀 주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현재 어쨌든 그 68개의 그 합법적인 이제 소옥주가 한산소옥주 양조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 이후에는 이제 한산 지역에서도 좀 그런 양성화 사업을 벌여서 현재는 다 이제 합법적인 양조장을 갖추고 있는 이 시점에 그 양조장에 있는 소옥주의 맛들이 다 비슷비슷해져 가고 있는 이런 현실이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전통주의 가치를 어떤 쪽으로 나가야 될지, 또는 뭐 정책 방향은 우리가 어떤 방으로 생각해야 될지를 조금 이 소옥주의 사례를 보면 조금 느끼는 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네, 이 사례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금정산성 막걸리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이 금정산성 마을 같은 경우는 이그 부산에 있는 금성동 일대 지역을 말하는데, 금정산성 요 지역이 예전 문헌에도 보면은 누룩으로 그냥 유명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 아래는 국청사라는 지역에 있는 절인데, 뭐 국청사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일대에 뭐 범어사, 통도사, 합천해인사 뭐 이런 부분들이 부업으로 그 누룩을 제조했다는 기록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정사라든지 이쪽 금정산 일대의 승려들도 어쩌면은 뭐 누룩을 만들었다라는 그걸 추측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주민들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아주 이제 전근대 시점부터 이쪽 지역은 누룩을 많이 만드는 그 지역으로 유명했던 곳인데, 이 주세령 이후에 이제 이 여기에 누룩 공장이 산성마을에 들어서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룩도 면허제로 이제 만들게 돼서, 이거를 처음에는 면허를 만들라고 하니까 뭐 여기서 누룩을 만드는 모든 분들이 막 면허를 냈겠죠. 그랬다가 이제 여기도 역시 집약 정책을 펼쳐서 1차 집약했을 때는 산성마을에 지금 6개 정도? 예, 그 정도의 공장을 유지했고, 나중에 2차 집약하면서는 완전히 이제 확 줄여가지고 두 군데인가 한 군데 정도의 그,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완전히 압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선 주조사라는 그 1935년도에 나와 있는 그 책에 또 보면은 회원 명부에 여기는 이제 2차 집약에 따라서 딱그두 군데만 남아 있다고, 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그러니까 누룩을 만들 수 있는 주민들이 확 줄게 되죠. 거기 그 공장에서만 누룩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로 생업을 이어가고 있던 곳이었는데, 여기 지금 산성마을 같은 경우는 농토도 거의 적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좀이 주민들의 삶이 급격히 쇠퇴를 맞이했고, 이 시기 때뭐 일본이나 다른 지역으로 좀 떠났던 사람들도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여성들 중심으로 다시 이제 활성화가 됐는데, 그래도 단속이 워낙 심해서 그냥 명맥만 좀 있는 정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누룩빵 같은 경우 그때 이제 몰래 만들어서 이런 식의 전통 누룩빵을 이렇게 만들었고, 이 산성마을 누룩의 특징은 이제 발로 이렇게 빚어서, 네, 누룩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통 누룩빵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산성마을 누룩 같은 경우도 그 세무서에서 엄청 단속의 대상이어서, 그 KTV, 지금 KTV 자료인데, 그 예전에 이 당시에 그 누룩 그 만드는 것들을 단속하는 거에 대한 영상을 영화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제 보고서의 내용에도 실어 놨는데, 거기에서 보면 물론 재연 배우들이 조금
각색한 건 있지만 현장에서 그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누룩을 어떻게 만들었고 단숙을 어떻게 피해서 살았는지에 대한 거는 사실 그 영상을 보시면은 굉장히 이해가 잘 되실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단속을 피해서 누룩을 만들던 요 마을에서 이제 대한민국 민속주 1호인 금정산성 막걸리라는 게 이제 지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1호 지정이어서 굉장히 여기가 이제 유명해요. 근데 이 민속주라는 게 이제 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 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방법으로 빚는 술, 뭐 이래서 뭐 토속주, 토산주, 뭐 이런 식의 내용, 개념과 이제 혼용해서 많이 쓰는데, 이 금정산성 막걸리가 이제 민속주로 이 지정되기 이전까지는 사실 민속주란 용어는 그 주세법에 등장한 용어도 아니었고 법정 용어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쓰는 용어도 아니었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뭐 이건 아까 그 한산사국주랑도 굉장히 비슷한 건데 이때는 요런 술들이 그 밀조주였기 때문에 어떤 뭐 불법적인 그 틀에서 그 개념을 간주했기 때문에 이거를 민속주, 뭐 전통주 이런 개념으로 부르지는 않았었죠, 그때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여기서 근데 이 금정산성 막걸리를 민속주라고 명명을 하게 된 이유는 이거를 이제 금정산성 막걸리 합법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법적인 용어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그 양조장에서 만드는 그 막걸리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민속주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때마더라도 이게 1970년대 후반인데 그 국내 식량 사정 등을 고려해가지고 주류의 그 신규 그 제조 면허를 허가를 안 해줬었거든요. 그리고 이 부산 진구에 이미 막걸리 양조장이 있어가지고 여기 금정산 막걸리에다가 신규 면허를 내주는 것 자체가 허용이 되지 않았어요, 현재 법상으로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합법적인 걸로 만들어줄까라고 하다가 기존의 탁주와는 구별되는 어떤 지점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이제 내용을 넣은 건데 그 이제 탁주의 그 그래서 주세법에 이런 내용을 넣어요. 탁주의 알코올분은 6도로 한다. 다만 우리나라 전례의 토속적인 탁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내에 제조 판매하는 것은 그 알코올분을 8도로 할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약간 기존에 있는 탁주와는 구분되는 걸 만들죠. 그러면서 그 지정에 첫 번째 지정된 술이 바로 이 금정산성 막걸리입니다. 그래서 그 도수로 구분을 지으면서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이제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그 배경에는 뭐이 박정희 대통령과의 뭐 일화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 금정산성 막걸리를 좋아해서 뭐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게 뭐 그래서 그뭐 동문집이라는 어떤 여기서 특별히 그 어떤 주막집 같은 데를 자주 찾으셨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대통령의 지시만으로 사실은 이 민속주 지정이 됐다고는 사실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뭐 사회적인 배경이나 이 마을 내부에서도 어떤 공통된 목소리나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런 딱 기회가 왔을 때 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이게 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저는 생각을 타당한 것 같고요. 또 이제 또그 외부적인 요인을 봤을 때도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 그 전통 문화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담론들이 막 등장이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뭐 80년대에 들면 뭐그 국풍 같은 그런 것들도 오고 그리고 뭐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게임 같은 국가적인 이벤트 같은 게막 등장하면서 사실 전통 문화에 대한 게 비단 뭐 이런 민속주나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서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민속주에 대한 개념도 그때 이제 좀 이렇게 법적인 틀에서 등장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여기 그 당시에 이 금정산성 마을 일대가 또 이제 좀 관광지화가 막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술로만 유명한 누룩으로만 유명했던 그런 동네였다가 여기가 이제 좀 관광 등산도 가고 흑염소가 또 많이 키우면 흑염소를 많이 키우면 흑염소를 판매하는 그런 음식점들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그박 대통령이 뭐 방문했다는 동문지면 이런 주막이라든지 음식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런 흐름과 맞춰서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누룩을 만들어서 근처에 있던 구포장이라든지 뭐먼 장에다가
누룩만 내다 팔았던 그런 마을에서 술을 직접 만드는 그런 동네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런 어떤 시기적인 거와 맞아서 민속주의라는 것이 이 금정상수원 막걸리가 지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민속주라 그래서 역사가 엄청 오래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이게 여기는 사실 누룩을 만드는 마을이었지 술을 만드는 마을이라고 볼 수는 없었던 동네인데 약간 소국주의 단상리와는 좀 다르게 이런 어떤 거 흐름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민속주의 좀 대표적인 마을처럼 이제는 보여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런 공장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보여 있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지금은 이 전승하고 있는 유청인 명인이 이제 식품 명인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누룩도 만들지만 술을 만들고 해가지고 이런 차장하는 양조장이나 이제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지금 운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금정상수원 막걸리도 아까 그 한산 소국주처럼 그 전통주나 민속주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이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제대로 좀 전승이 잘될수 있는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이 금정상수원 막걸리도 이렇게 직접 만든 누룩, 전통 누룩으로만 지금 술을 빚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양조장에 있는 그 막걸리 입국을 베이스로 하는 막걸리와는 맛이 확연히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도 더 이제 우리의 전통적인 막걸리와 닮았다라는 게또 나중에 더 예, 부각이 돼서 지금은 이제 아주 유명한 막걸리가 된 건데요. 그래서 요건 이제 가양주에서 어떻게 전통주, 민속주가 됐는지에 대한 그 사례에 대한 부분 두 가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일단 강의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강의 내용들은 제가 보고서로 내용을 잘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있는 내용들 압축해서 좀 설명을 드려서 좀 두서없이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 보고서 그는 저희 홈페이지에 가신 발간 자료에 두 권의 책으로 나눠져서 잘안 PDF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네,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